were right to leave Rainbow. We are stronger than we've ever been, and our new recruits legitimize us in the eyes of many skeptics. What is a high price tag when success is guaranteed? Our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and give us leeway to operate as we wish. The world is not designed to foster talent. Fall in line. Do what is expected of you. In my life, I've often found that the great rarely fit traditional standards. When you confine excellence, it suffocates. Ace, wall down in five. Selma out. Thinker, prepare for a rush. In removing these restraints, I have redefined what an operational unit can be. Forward,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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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ome might see us as selfish and opportunistic. Let them. Nighthaven will leave them in the dust as we saw.네, 어젯밤에 다음 시즌 새우퍼 특능 공개 겸 나이트헤이븐 스쿼드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나이트헤이븐이 사실 CG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근본이 있던 특수부대만 들어오던 CG에 갑자기 PMC 그룹이 들어오더니 뭐 서로 싸우고 편먹게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공개된 조피아 엘라 영상에서 엘라가 전통을 유독 중시하는 조피아를 떠나서 나이트헤이븐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나이트헤이븐은 PMC 그룹인 만큼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을 주로 하죠. 토너먼트 영상에서 같은 팀인 애쉬가 사선에 있음에도 승리를 위해 가차없이 사격하는 연출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근본 있고 보수적인 기존 레인보우 팀에 비해 나이트헤이븐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며 결과를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티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우린 그런 것 따위 신경 안 쓰고 결과로 증명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CG 유저들에겐 미움을 받는 칼리지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나이트헤이븐 소속 오퍼들의 가젯들 사이로 다음 시즌 오퍼의 특능으로 보이는 가젯이 보이는데요. 칼리의 저격총 탄을 시작으로 핑크 아드레날린 시스템, 아르니 로보팔, 엘라 진탕질의 IQ 탐지기, 그리고 새로운 유탄 발사기가 보입니다. 옆에 달리는 손잡이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그 후로 마그넷, 스모크 가스탄과 셀마, 오사 트레일러에 나온 로봇 장난감과 펄스 심박기, 스모크 방독면을 보여주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가젯이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새로운 오퍼는 나이트헤이븐 소속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제 소속은 상관없으니까 재미있고 성능 좋고 이상한 컨셉만 아니면 좋겠네요. 사실 신규 오퍼 특능은 몇 달 전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어떤 벌떼 같은 작은 드론이 적을 추적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가젯은 유탄 발사기 탄약일 수도 있고 EMP 수류탄이 새로 나온다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출되었던 특능을 유탄 발사기를 통해 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다음 주 열리는 베를린 메이저 대회 결승전쯤에 나머지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고 합니다. 신규 총기도 하나 더 유출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뭐 조준경 등 패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퍼졌죠. 아마 이번 시즌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CG가 사실 많이 정체되고 변화가 거의 없는 느낌인데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모습이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그럼 새로운 소식 나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